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양 스포츠에 참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상식, 기초, 기술, 안전, 수준, 이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서핑을 예로 들면, 우리가 서핑을 배우려고 할 때, 상식선에서 서핑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거나 서핑은 어떤 스포츠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 레슨을 받는다거나, 서핑 레슨 후에 서핑을 하면서 좀더 실력을 쌓아간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핑에 대한 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서핑은 파도를 통해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서핑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안전에 대한 상식, 기본적인 규칙이나 어떤 원칙들을 또 배우게 될 것이고, 서핑하는 과정에서 수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초급, 중급, 고급 정도의 단계적인 수준으로 아마 진행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을 더좀 확장시켜서 얘기한다 그러면, 초급, 그 다음에 초급에서도 단계를 나눌 수가 있고, 중급에서도 단계를 나눌 수 있고, 고급,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 마스터, 프로, 또는 아주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그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준에 도달하면서 스포츠를 진행하면 할수록 안전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이 더 요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강사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강사에 대한 기준은 보통 강사에 대한 기준은 보통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강사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적십자 인명구조를 예를 들어 보면, 인명구조원이 되기 위해서 수영을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조치를 한다거나, CPR을 한다거나, 적십자 과정의 어떤 역사를 안다거나, 수영을 잘한다거나, 수영을 잘한다거나 인명구조를 위해서 CPR을 한다거나 그 외에 응급조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고 거기에서 통과를 하면 강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까지 수행한 어떤 강사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패들보드 강사, 생존 수영 강사, 서프 레스큐 또는 서핑 강사 과정,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자격증을 따면서도 실제로 그 커리큘럼 안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 중에서 그 안전에 대한 조처 방법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는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 또는 그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강사로서 아니면은 좀더그 해양 스포츠를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안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줄 때,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술에 도달했을 때, 고난이도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환경에 접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훈련하고 극복하고 안전하게 그 활동을 할지, 특히 수상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는 환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날씨, 바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강수량 또는 물때에 따른 조류 또는 파도의 어떤 크기,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안전에 조치를 할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수준별로 따졌을 때는 실제로 보면은 처음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 환경에 익숙한 사람, 그 다음에 그런 해당 스포츠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케이스 스터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스터디가 안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만 집중해 있어서 실제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안전에 대한 이런 영상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정리를 해서 한번 블로그에 올릴까 합니다. 내용을 조율을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까지.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까지. 말로 하는 글쓰기.
뱃목은 해양 스포츠 아닌데 사진은 랜덤하게